와이프가 되게 청결하고 깔끔하고 뭐 이런 모습에 제가 좀 반해가지고 연애해서 결혼까지 왔는데 도가 지나치구나. 결벽증을 떠나서 좀 병적인 학궁 한번 하려 그러면 볼만할 것 같아. 뭐 분위기를 잡으려면 아니래요. 분명히 씻었는데 한번 더 씻고 오라는 거죠. 어떡하니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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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도 좋고 네. 혼남이고 그런데 미치겠고 성함이요? 결혼했죠? 네. 네네네. 잠시만 청해볼게요. 사는 게 재미없어. 어? 놀려도 없고. 자존감도 바닥이고. 예, 네, 맞습니다. 근데 와이프를 묻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 내년에 본인은 30이 들어와 있어요. 아, 그래요? 응. 근데 지금 본인은 얘기해요. 하늘을 봐, 별을 따지. 예, 네, 그래서 좀 찾아왔습니다. 어. 이제. 얘기를 좀 들어봐요. 고민이 엄청 큰데요. 와이프가 되게 청결하고 깔끔하고 뭐 이런 모습에 제가 좀 반해가지고 연애해서 결혼까지 왔는데 도가 지나치구나. 뭐 결벽증을 떠나서 좀 병적인 생활할 수도 없을 정도로 좀 제가 힘들어가지고. 근데 그게 이제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면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이제 저희가 또 신혼이다 보니까 아 이제 또 신혼이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하늘을 봐야 별을 탄다는 얘기가 나오는구나. 어떡하니? 항상 이게 청결을 이게 요구하다 보니까 과정이 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. 일단 뭐 들어오자마자 신발장부터 이제 벗으래요. 외출복을 바로 그냥 와이프가 그 옷을 가져가고 난닝구랑 반스 바람으로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. 씻으라고. 들어가면서 이제 뒤돌아봤는데 뭐 병균이 있는 뭐 그런 거를 퇴치하겠다고 그 신발장부터 계속 뿌리는 거예요. 옷을 뿌리고 한 5분은 뿌리는 것 같아요. 일단 그게 일단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. 제가 아니 퇴근해서 들어왔는데도 이 정도면 정말 말 그대로 그 학궁 한번 하려 그러면 볼만할 것 같아. 뭐 분위기를 잡으려면 아니래요. 분명히 씻었는데 한 번 더 씻고 오라는 거죠. 아, 좀 신혼이다 보니까 좀 열정도 있고 그래서 알았어 씻고 올게 이러고 다 씻고 나왔는데 와이프가 또 오더니 아니야 아직 덜 씻긴 것 같아 하면서 한 번 더 닦는 거예요 제 몸을. 이제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니까 이제 저도 부부 관계에서 좀 소홀해지더라고요. 이렇게 젊디젊고 이렇게 세상을 다 가져도 시원찮을 나이에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민에 어떡하니? 아이가 뭐 또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이가 생겨도 이게 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. 아이 생기면 더 볼만할 것 같아. 아이가 면역력 얘기하면서 더 하겠지. 와이프가 가까운 지인이나 누구를 통해서 안 좋은 소식을 들은 게 있어. 봤던 얘기가 있다고. 그 친구인지 선배인지 누구 신랑이 네. 어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다 와서 병 때문에 두 내외관이 난리가 난 일이 있다고. 아, 예, 맞아요. 있었어요. 그 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떻게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야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요를 해주되 괜찮다고 안심을 시키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수위가 올라가는 거예요. 이분은 끝이 없어요. 이 강박 때문에. 그러니 병원에서 치료. 응? 그 사람을 컴다운 시킬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어.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다면 많이 이상하잖아. 그죠. 이유가 있겠죠. 남일 같지 않아. 내 일이 될 수 있는 거야. 와이프는. 저 위험에 빠졌어? 나한테도 올 수 있는 일이야. 본인 그렇게 생각해.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거지. 철통방어를 다 하고. 네. 균, 너 오지 마! 이거야. 너 나쁜 거 오지 마! 쉴드를 다 찍는 거야, 열심히. 네. 쓸고 닦고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응, 알겠습니다. 청결하고 깔끔하고 깨끗한 거 너무 좋지. 당연한 거야. 네. 그런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 너무 피곤하잖아.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세요. 응? 네가
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뭔지 안다. 세상이 이렇게 위험하고 막 다 얘기할 수 있어. 그런데 괜찮아. 우리는 괜찮아. 자꾸 안심을 시켜주고 얘기해줘야 돼요. 안정이 돼야지 마음이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그 제가 와이프를 좀 데리고 와가지고 좀 잘 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얼마든지. 그리고 씨도 지금 와이프 너무 막 섭섭하고 속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많이 다독여주고 이해해주려고 해봐. 너무 예쁘잖아. 어쨌든 본인 지키자고 내 가정 지키자고 그렇게 깔끔 떠는 건데. 그거 맞죠. 둘이 결혼한 이 합이 너무 좋고 너무 잘 어울리고 예쁜 사람이라고. 지금 삼신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더 급하게 더 애틋한 거야. 이 삼신을 올해 내년 사이에 안지를 못하면 부부 내외간에도 금이 가거나 흔들릴 수 있어요. 아시겠죠? 네. 근데 또 하나, 이 집은 집안에 내력이 있어. 이 집은 아이가 복중에 태아가 온다 그러면 쌍둥이에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네. 와이프 기회 되면 뭐 가보자고 한들 와 이렇게 하진 않을 거야. 네. 어? 아, 그랬어? 그럼 한번 호기심처럼. 자기도 힘들어. 얼마나 피곤하겠냐고. 그렇게 쓸고 닦으려면 자기도 쉬고 싶지. 그러니까 씨가 좀 많이 다독여주고 안아주세요. 응? 이해 좀 해주고. 알겠습니다. 잘 기회 잡아서 얘기 나눠보세요. 아시겠죠? 네.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